봐.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오빠. 지켜주지 못해서. 정화야. 네, 선배. 이수연이에요. 수연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다시 나타난 거야? 아무래도 선배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이화선 형사님 오셨는데요. 너 임마, 팀장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징계 먹고 다시 지구대로 내려가고 싶냐? 아, 그래도 선배는 알아야죠. 지금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 가장 범인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화선 선배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개인적인 감정 들어갔다가 사건 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렇다고 선배한테 눈 감고 귀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선배. 왔냐? 사체는? 선배 이쪽이요. 야, 이화선. 네가 여길 왜 와? 너희 내 말 똥으로 듣냐? 정말 수연이가 나타난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확인? 네가 확인해서 뭘 어쩌게. 개인 감정 끌어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벌써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내 남편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팀장님, 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새끼가 이씨. 팀장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죄송합니다. 방금 남편한테 갔다 오는 길이에요. 팀장님 말대로 흥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형사로서 책임감입니다.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명심해. 네. 왔어? 배고프지? 뭘 그렇게 보고 서 있어? 옷 갈아입고 와, 밥 먹게.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사랑받고 자랐다면 어땠을까? 그런 범죄 같은 거 엮이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서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 아이들 믿고 사랑 주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선배, 핸드폰 명의자 찾았어요. 어디서 지금? 근데 그게 이수연 핸드폰이 아니래요. 명의자가 김보은이라고. 김보은? 네, 무지병원 간호사래요. 이화선 형사님, 전화 주셨죠? 네. 이화선 형사입니다. 최근에 핸드폰 분실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이거 맞나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혹시 언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퇴근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었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예. 여기요. 기사생님! 아이고, 차가.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집에 딸내미가 좀 아파가지고 일찍 퇴근해보려고. 들어가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수고 좀 해요. 뭐야, 빌려주고 잠깐 딴 가는 사람 얘기하는 그 사이에 들고 없어졌어요.
이 사람 맞나요? 어, 글쎄, 긴 생머리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날 딸내미가 좀 아파가지고 집에 급하게 가본다고 정신이 없어서